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둡고 무섭습니다. 깊은 심연인 걸 알면서도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는 게 나일지도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 사람의 적은 사람, 두 마리 늑대 중 어느 것에 먹이를 주고 키우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 부분 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착한 본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점점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변해 극단적인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넓은 바다와 들판에서 죽으림에 달 싸우는 우리들의 무의식의 폭력성과 악의 공전에 치열하게 맞서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종의 기원, 저자 정유정, 출판사 은행나무, 페이지 384, 장르 한국 소설입니다. 악의 기원, 그리고 존재의 방식,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고 정신과 의사인 이모의 품 아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유진, 인간의 본성 안에 차마 숨을 쉬고 있는 악이라는 사이코패스 존재입니다. 악은 어떻게 존재하고 탄생이 될까요? 일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평범한 아이, 초등학교 수영대회 우승자이며 로스쿨에 합격한 수재입니다. 타고난 DNA로 인해 살인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두운 숲입니다. 이제 이 청년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저지를 수 있는지,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고 레벨에 속하는 프레데터, 즉 외계인, 실제 정신의학자들 사이에서 순수악으로 통용된다는 용어입니다. 유진은 그중 상위 1%에 속하는 원초적인 악그 자체입니다. 약을 끊은 상태로 외출 후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울리는 휴대 전화 벨소리에 눈을 뜨게 되고 어머니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단지 기억이 나는 건 어머니의 음성뿐. 손을 들어보니 피가 말라붙어 있고 진흙탕에 빠진 것 마냥 빳빳해진 스웨터와 바지. 책상 너머 유리문으로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시뻘건 얼굴, 불안한 눈동자, 곤두선 머리. 저 시뻘건 짐승이 나라고? 이야기는 전화 벨소리와 함께 섬뜩한 묘사, 비릿하면서도 새맛이 나는 단내, 발작의 경고와 신호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으로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하지만 태초부터 달리 태어난 유전자는 어떤 경우에 속하는 걸까요? 환경이 주는 요인이 아닌 악의 기운이 타고난 새로운 종의 탄생. 책 속에는 도덕적이고 고결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금지된 행위에 대한 환상, 잔인한 욕망과 원초적 폭력성에 대한 환상이 숨어 있다. 사악한 인간과 보통 인간의 차이는 은친한 욕망을 통해 행동에 옮기는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정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만 얻습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 유전자에 내재된 어두운 본성이며, 악인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누구나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악인은 진화되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 안의 악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점화가 되고 진화가 되는지 아주 평범했던 소설 속 주인공 유진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2%, 3%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유진의 심장이 뛰게 하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일지 몰라 겁이 난다 말합니다. 사람으로 새로운 종들이 설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단순한 원인이 아닌 사람이 진정 무서운 비현실적인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